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나비스웍스 2018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나비스웍스라는 프로그램 생소하시죠?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우리 학습자님들은 나비스웍스에 대해서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비스웍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뭐라도 힌트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나비스웍스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BIM 데이터, 그 우리가 BIM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정보화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CAD 3D 모델과 다른 다양한 어떤 객체 정보가 담겨져 있는 모델링 파일을 우리가 나비스웍스로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어떤 시공성 검토라든지, 예, 그 다음에 간섭 검토, 그 다음에 공정 시뮬레이션 같은 다양한 어떤 건설 분야의 어떤 시공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검토 프로그램의 어떤 한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강좌를 나비스웍스 매니저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강좌를 진행할 텐데,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나비스웍스 프리덤하고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 매니저 360,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 매니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프리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빔 데이터, 그러니까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등과 같은 BIM 어떤 모델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그 모델을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가벼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나빅스 매니저는 보는 것 외에 그빔 정보화 모델링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간섭에 관련된, 여기서 간섭이라는 게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기둥과 보가 있다면 이것이 서로 겹쳤을 때 이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간섭이 되는 부위들을 찾아서 체크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등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나비스웍스 매니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토데스크 나비스웍스 매니저 2018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이 강좌의 순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챕터가 이제 조금 길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비스웍스라는 것이 짧게 짧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비스웍스와의 첫 만남이라고 그래서 나비스웍스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나비스웍스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비스웍스에다가 우리가 어떤 파일을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BIM 형상 정보 관측이라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BIM 정보화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나비스웍스로 불러들여서 이 형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해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보 관측이라는 것은 뭐 둘러보기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BIM 형상 정보 관측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간섭 검토를 한번 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와 기둥의 관계라든지 뭐 기둥과 바닥의 관계라든지 등등의 어떤 건축 부재들 간의 어떤 간섭을 한번 검토해 볼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이 건물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건설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에서는 공정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공정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물을 짓기 이전에 땅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보를 세우고,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뭐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고 등등의 이런 어떤 단계별의 어떤 건축의 어떤 형상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3D 공정 시뮬레이션 함을 통해서 어때요? 각각의 협력사들이 함께 모여서
아, 요때쯤에는 자재가 이런 것들이 좀더 투입되면 좀 빨리 이제 우리가 공사 기간이 빨라지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재를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재별로 예를 들어 기둥이 세워지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뭐 짧게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부재별 어떤 건설에 대한 어떤 공정, 여기서 공정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볼 거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물론 뭐,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등에서 만들어지는 BIM 모델을 거기서 렌더링 할 수도 있지만, 나비스웍스에서도 이제 뭐 렌더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비스웍스에서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비스웍스와의 첫 만남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나비스웍스를 어떻게 다운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오토캐드라든지 레빗 강의를 저한테 들어 그 강의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오토데스크사에서는 이제 교육용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트라이얼 버전, 뭐 30일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주소를 하나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얘를, 제가 이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요. 인터넷을 띄워서, 자, 주소 입력창에다 컨트롤 V,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우리가 Education Community Get Free Software라고 해서 교육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비스웍스 매니저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사인인 즉 회원가입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인인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나비스웍스 매니저를 클릭하고 여기 보면 I have one account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또 로그인, 즉 사인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제가 뭐 아이디를 계정을 이렇게 누르면 뭐 또, 만일에 이런 어떤 아이디라든지 계정이 없다면 여기 보면 New to Autodesk Create Account 누르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계정,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아이디는 이메일로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제 이름 뜨죠? 자, 여기서 버전 나비스웍스 매니저 2018을 선택하고 자, 64비트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선택하셔서 자, 여기 있는 다운로드를 여러분이 클릭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나비스웍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나비스웍스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나비스웍스가 뜨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나비스웍스 프리덤, 하나는 이제 2018 빔 360, 하나는 매니저 2018인데요. 얘네는 이제 자유 그 열기만 가능하고 얘네 이제 빔 360이라는 기본적인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이제 나비스웍스가 매니저를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나비스웍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이 되겠지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나비스웍스가 이제 실행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나비스웍스가 이제 실행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PPT를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비스웍스의 소개를 먼저 가져야 되겠죠. 나비스웍스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 제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나비스웍스는 레빗 등과 같은 BIM 도구와 관련이 깊고요. 이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등에서 만들어진, 즉 작성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공상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 및 분석하는 분석 도구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분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협업도 지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BIM 프로젝트 검토 솔루션이다라고
라고 볼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모델과 데이터의 통합이라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프로젝트에 포함된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통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빅스웍스로 불러온 정보와 모델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해서 좀더 실제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간섭 검토, 즉 부재 간의 어떤 상호 충돌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지시나 태그. 무슨 뜻이냐면, 이 나비스웍스는 레빗이나 아키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정보와 모델링을 불러와서 거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아바타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거기다가 이제 투입시킬 수가 있고, 이 가상의 인물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뭐좀 수정이 필요한 어떤 그 건축적인 공간이라든지 구조적인 어떤 부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도면에다 칠하듯이, 아니면은 사진기로 우리가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그 부분을 촬영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 지시, 즉 문구를 이렇게 써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협업의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비스웍스 인터페이스, 즉 이제 화면 구성이죠. 인터페이스가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N이라고 적혀 있죠. 나비스웍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면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런 등등이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요런 어떤 큰 아이콘이 있어요. 오토데스크에는 뭐 CAD 같은 경우에는 A로 되어 있고, Max 같은 경우에는 뭐 M으로 되어 있고, 뭐 Revit 같은 경우에는 R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얘기하고, 신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내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신속 접근 도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좌측 상단에 이렇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신속 접근 도구 메뉴가 없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리본 아래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 표시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 올라갔었는데요. 요번엔 이제 아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인데요.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여지는 어떤 명령어들을 이렇게 등록을 시킨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저장, 출력,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명령 취소, 명령 앞으로, 명령 복구죠. 그 다음에 뭐 갱신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빨리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원클릭만으로도 명령어 실행되게.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어떤 걸 한번 등록 한번 해볼까요? 관측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사실감이라는 게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추가가 나타나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속 도구 막대에서 제거 누르시면 다시 제거가 된다. 예를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그 다음에 제거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이제 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보센터라는 것은 궁금한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들이라든지 학습을 좀할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펼쳐져요. 그러니까 좀 제공을 해준다 볼수 있겠는데, 도움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제가 여기는 홈탭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여기 빈칸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타임라이너라고 이렇게 주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타임라이너에 관련된 이제 그 도움말들이 쭉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고정 가능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장면 뷰인데요. 여기에서 좌우 아래에다가 이제 삽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홈탭의 선택 및 검색 패널의 선택 트리에서 표시 패널의 특성, 도구 패널의
그 다음에 뭐 크래시 디텍티브, 즉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선택 및 검색 패널에서의 여기 선택 트리랑 그 다음에 표시 패널에서의 특성, 그 다음에 도구 패널의 크래시 디텍티브 타임라인 같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 선택 트리, 특성, 크래시 디텍티브, 그 다음에 타임라이너 같은 것들은요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홈에 보시면 여기 선택 트리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좌측에 선택 트리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표시 패널의 특성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특성 창이 이렇게 우측에 고정 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패널에서 크래시 디텍티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제 이 크래시라는 것이 크래시 디텍티브라는 것이 간섭 그러니까 충돌에 관련된 간섭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창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아래게 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선택 트리, 그 다음에 이제 크래시 디텍티브, 타임라이너 이 특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핀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숨겨져요. 얘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숨겨지죠? 얘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숨겨지죠? 그럼 여기 보면 인덱스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인덱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줬을 때 창이 나타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고정을 시켜 놓을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핀을 눌렀기 때문에 고정이 된 거고요. 다시 얘를 꺼주시면은 이렇게 인덱스로 바뀌어서 여러분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포인트를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비스웍스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여기 보면 레비 파일하고 스케치업, 그 다음에 오토캐드 파일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3D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만든 3D 모델은 뭐죠? 정보화 모델은 아니에요. 그냥 형상만 들어있는 거고, 레빗에서 만든 그 모델들은 정보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RVT, RT, RF 등의 확장자로 저장이 될수 있는데, 이 파일들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자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쉽게 모델링을 우리가 많이 할수 있는 스케치업과도 연동이 되죠. 그래서 SKP 파일이, SKP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과도 파일을 우리가 또 읽기가 가능하다. 즉, 열기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비스웍스로 가보면 여기서 열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파일 형식에서 눌러보시면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오토데스크, 뭐 이렇게 오토캐드죠, 그죠? 오토캐드의 DWG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스케치업 파일로 가져올 수 있고, 레비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죠? 라이노 파일도 가져올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일들을 여러분 가지고 올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군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다 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키캐드라는 그 BIM 모델링 정보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는 아키캐드 파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여기 있는 파일 형식 중에 하나로 변환을 시켜서 가져오시면 돼요. 특히나 빔 모델 간의 어떤 상호 호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이 IFC 파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지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레빗 파일, 레빗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서 한번 여기다 불러보고 이번 강좌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 레빗 2017이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빗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레비 오토데스크 레비 2017 교육용 버전이 이제 실행 중에 있고요. 자,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빗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특성 창이라든지 특성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뜨게 되고, 여기 특성 창이 뜨게 되죠, 그죠? 제가 이제 평면에다 1층 평면도를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구조에 가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기초를 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제가 그리드를 먼저 그려볼까요? 그리드를 클릭해서 기본적으로 나비엑스웍스를 여러분들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격 띄우기를 3000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간단하게 그려보고요. 다시 또 그리드 해서 자, 그다음에 3000 간격 띄우기를 3000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여기 있는 독립 기초를 클릭하고 자, 패밀리 로드가 안돼 있다 그러네요. 예스 눌러서 자, 구조 기초에 가서 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초들이 있네요. 그중에 저는 이제 기초 직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그리드에서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경고 메시지가 뜨냐면 현재 화면에서 기초가 밑으로 바닥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뷰 범위 편집을 눌러서 뷰 깊이를 무제한으로 주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조 탭에 구조 패널에서 기둥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에서 깊이가 아니라 높이 해서요. 똑같이 그리드에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기초 위에 기둥이 서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여기 있는 3D 기본 3D 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기초 위에 우리가 기둥이 서 있게 되고요.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응용 프로그램 파인 버튼, 뭐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장. 자, 제가 참고 파일에 여러분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래빗이 안 깔려 있으면 제 참고 파일을 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일주 이렇게 주도록 하죠, 뭐 일주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제 그 래빗 2017로 해가지고 기둥과 기초를 좀 만들어줬고요. 제가 얘를 좀 끄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나비스웍스로 가서 얘를 클릭하고요.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비스웍스로 가서요. 참고 파일에 있는 래빗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파일 형식은 어떤 거에 래빗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RVT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찾아지게 되고요.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로드가 되고요. 자, 그 래빗 파일이 로드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래빗 파일은 그냥 CAD에서 만들어진 형상 모델링하고 틀려요.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까지 같이 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로드 중에 있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속도가 늦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빨리 이제 로딩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100%가 바로 됐죠,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와 기둥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관찰 기능이 가능하고요.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휠을 꽉 눌러 주시면 초점 이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화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hift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찰 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휠을 돌려주시면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휠만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고 파일 넣어드렸으니까, 그 참고 파일 여러분이 오픈하셔서, 여기까지 꼭 복습을 여러분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